드디어 내일 나성범 선수의 부상 선수가 발표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보호 선수 20인 명단에 NC가 당황했다는 기사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눌러주세요.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댓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C 임선남 단장은 기아 측에서도 내년의 성적, 유망주 보호 사이에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하셨다.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보호 선수로 묶일 거라고 봤던 선수가 풀렸고 풀릴 것으로 생각한 선수가 보호 선수로 묶이기도 했다. NC 임선남 단장의 인터뷰를 통해 추측해보면 모두가 예상하던 20인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호 선수로 묶일 거라고 봤던 선수 중 풀릴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크보파크에서는 얼마 전 기아 타이거즈의 보호 선수 20인을 예상해본 컨텐츠 영상이 있었습니다.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보호 선수 20인 명단은 널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NC의 약점으로 보이는 투수 쪽에 기아 타이거즈는 젊고 유망한 투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NC가 나성범 선수의 부상 선수로 투수 유망주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투수 위주로 보호 선수 20인 명단을 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NC가 기아 타이거즈의 보호 선수 20인 명단을 보고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을 묶었길래 NC 임선남 단장은 보호 선수로 묶일 거라고 봤던 선수가 풀렸고 풀릴 것으로 생각한 선수가 보호 선수로 묶이기도 했다고 했을까요? 우선 풀렸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 3명을 주관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1983년생 최영우 선수입니다. 최영우 선수는 2021 두 번째 FA 자격을 얻으며 기아 타이거즈와 3년 총액 49억 원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FA 첫 시즌 성적은 최영우라는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수는 우완 사이드암 투수 박준표 선수입니다. 박준표 선수는 2019-2020 시즌 기아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불펜 요원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21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부진했었기에 혹시나 세 번째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심혈을 기울여 키우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찬호 선수는 기대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 내년 22시즌에는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김도영 선수가 데뷔하기에 박찬호 선수의 입지는 줄어들 전망이기에 내일 12월 31일이면 드디어 나성범 선수의 부상 선수가 발표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선수를 보호 선수 20인에 묶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친 만큼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지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NC 다이노스가 나성범 선수의 부상 선수로 누굴 지명하리라 예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